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. 이제 구름이는 주사를 맞으러 갈 겁니다. 국민, 구름 오늘 어디 가는지 알아? 엄마 방귀, 어? 엄마 방귀. 잠깐만, 왜 제가 제 방귀라고 하죠? 잠깐 당황스러운데 국민. 방귀. 국민 방구, 국민 똥똥, 국민 똥똥. 오늘 구름이가 주사 맞으러 갑니다. 구름이가 제가 막 갑자기 괴물로 변신하면 막 도망가거든요, 밖에. 아니 주사 그거 할 게 많아요. 구름이 미끄럼 방지 매트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주사도 맞으러 가야 됩니다. 너 오늘 주사 맞으러 갈 건데 잘할 수 있어? 응? 잘할 수 있어? 봐봐. 지금 주사를 맞으려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지금 피곤한지 자고 있어. 아니 구름이가 근데 웃긴 게 구름이가 맨날 이렇게 이러고 보자. 근데 약간 눈을 뜨고 자는 것 같은데요? 아, 떴다가 맞다. 구름이가 맨날 여기에 시원한가 봐. 이제 저기 에어컨이 여기 있거든요. 아니 근데 에어컨을 되게 빵빵하게 틀었거든요. 근데도 더위를 많이 타요. 그래서 바닥이 시원하니까 바닥에 이렇게 자거든요. 근데 너무 안 푹신하니까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쿨매트! 심지어 모양도 강아지 쿨매트. 비숑 비숑 구름이가 아 비숑이네 진짜 봐봐요. 비숑 바닥보다는 푹신푹신하잖아요. 어, 좋네. 얘는 좀 빼고 일단은 여름에 구름이가 구름!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뭐야? 귀엽지 않아? 여기 아빠 너 고기 놓지 마. 여기 한번 누워봐. 어때? 거기 누워. 누워봐. 시원하지? 누워봐. 누워봐 빨리. 아니 무슨 비숑이 팔자가 아주 좋네요. 아까 너무 뛰어놀아가지고 나오면 장난 아닙니다. 아 근데 지금 저희가 이게 그렇게 미끄러운 편은 바닥이 아닌데 매트를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구름이가 좀 피곤해하니까 매트부터 사옵시다. 네. 구름 푹 쉬어. 갔다 올게. 지금 또 사러 왔는데 일단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봤는데 유모차도 있어요. 강아지 유모차. 그러니까요. 신기하네. 강아지가 이렇게 해서 안 나오게 닦고 풍경도 볼 수 있고. 괜찮다. 신기한 거 발견했거든요. 이게 뭡니까 이게? 지금 이런 친구들이 쓸 수 있다는 거죠? 아 근데 지금 보면 저희는 이갈이거든요. 이갈이식인 친구. 맞아. 치석 제거도 좀 필요하고. 네네. 이거 조금만 해볼까요? 근데 좋아할까? 재미없게 생겼는데. 아니 좋아할 수도 있어. 이게 좀 딱딱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. 이게 나무라서 괜찮아 보이기는 하네 이게. 이거 뭐예요? 아니 이게 강아지 매트를 이제 사러 왔잖아요. 그럼 이거 놀 수 있게 여기다가 스낵을 넣고 돌려서 엄청 놀더라고요. 야, 다른 강아지들 보니까 돌면서 빠지는 거고 보다. 아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. 아, 작은 거 사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? 아니 큰 거랑 작은 거 두 개나 산다고요?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다 체험해 보는 겁니다. 이거 논슬림 매트가 있네요. 아 이런 거 괜찮네.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조각 난 거보다 큰 거였으면 좋겠는데. 이거 괜찮은데요? 이거 그러면 먼지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. 깔았으면 좋겠거든요. 자, 그런 게 없나? 자, 원하는 스타일 찾았습니다. 저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? 아, 미끄러움이? 저희 집 별로 안 미끄럽거든요. 그때는 애기여가지고 조금 미끄럽긴 했는데 지금은 엄청 잘 뛰어다녀요. 네, 안 미끄러워요. 비교해보기 이런 거 하나만 해볼까요? 뒤집어서 해도 됩니까? 저는 회색이 좋은데? 이렇게. 아 똑같은데? 이거 놓고 잘 뛰어다니는지 지금도 엄청 잘 뛰어다니긴 하는데 네 이거 한번 넣어봅시다. 하나를 테스트로 한번 사봅시다. 네. 지금 사료가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아, 근데 이게 2개월까지 먹인 건데 아직 애기니까 이거 조그만한 거 한번 삽시다. 지금 뭔가 아주 당당하네요. 내가 아빠, 사간다. 아빠의 삶. 내가 사간다. 구름 드디어 너 매트 사왔어. 매트 이제 근데 별로 많이 미끄러지진 않는 것 같아요. 구름이가 저희 집 바닥이 그렇게 미끄럽진 않은 것 같아요. 여기도 되게 잘 올라가요. 근데 구름이 더 마음껏 뛸 수 있게 매트 한번 깔아줘야 되거든요. 매트 사온 거 한번 깔아볼까요? 지금 저희 집이랑 흰색 나름 어울리네요. 매트가 생각보다 작은데요? 이거 중각 사이즈로 시켰는데 아니겠지. 왔다. 왔다 구름이 일로 와봐. 너 한번 뛰어봐. 아 근데 약간 푹신하긴 하네 이게. 푹신푹신해요? 약간 사이즈가 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한 개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? 여기 오빠분은? 그럼 여기다 간식벌이거든요? 간식을 요 안에 넣어줘야 돼요. 우와. 근데 우린 간식은 잘 간다. 그 물지 말고. 아 이거 맞다 무는 거. 잠깐만요. 이거 한번 줘봅시다. 커피 깡. 네.
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. 이게 뭐야 그럼? 이게 진짜 나무라고 하거든요. 냄새가 좋아요? 아니 그냥 나무 냄새인데요? 아 문다. 오 들고 다녀. 딱 구름이가 들고 다니기 딱 좋은데요 이거? 뭐야 그럼 마음에 들어 어때? 어때? 지금 얼굴을 빗어줘야 되는데 제가 잘 못 빗고 있어요. 너무 빗기가 어려워요. 이거 한번 넣어주세요. 그리고 지금 관리 어 냄새 나니까 사료 냄새 나니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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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넣거든요? 그냥 넣으면 되는 건가? 네. 여기 넣으면 이게 잘 돌려야지 나올걸요? 여기. 언제 나오는데? 안 나왔어요. 어! 너무 쉽게 나오는데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. 이거 조금 뭔가 잘못됐거든요. 어 관심 보인다. 어 관심 보인다. 냄새 나거든요. 나올 것 같은데? 나오나? 나오는데 지금 쉽지 않은가 봐요. 어 냄새가 나오네. 냄새는 나오는데 어 나왔다! 지금 굴리고 있어. 굴리고 있는데 지금 나온 뒤에 지금 이미 나와 있는데 모른 것 같아. 어 나왔다 나왔다! 구름 나왔다! 아 이게 돌리는 거네 두 개를. 이게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. 아 좀 작게 해야겠네. 좀 작게 이 정도로 해가지고. 네 그게 좋겠어요. 오 구름. 오 머리 쓰는데? 머리 굴려가지고. 오! 아 그래도 오늘 산 거는 둘 다 만족하는 것 같아. 이제 구름이는 주사를 맞으러 갈 겁니다.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. 아기라서 또 아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시죠. 여기도 원이 있었네요. 2차 접종 맞으러 갑니다. 갑시다. 1차는 저희가 안 맞아서 2차 맞으러 가는 길이에요. 지금 차에서 난리가 났어요. 아이고 어떡해. 지금 조금만 진정해. 조금만 도착해. 야, 저도 동물병원은 지금 처음이거든요. 저 처음이에요. 근데 지금 나오고 싶어가지고 봐봐. 약간 걱정되네. 좀 잘할 수 있을지. 살아났어 병원. 응? 안녕하세요. 어? 이렇게 아직 1kg 안 됐다.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? 어. 낯선가 봐요. 너도 무서워? 1kg도 안 돼요 지금 몸무게가. 구름이 좀 평소와 좀 다른데? 이렇게 좀 무서운가 봐요 지금. 진짜? 원래 안 그러거든요? 완전 활발한데 지금 어. 숨어있어. 이것저것 좀 정리 좀 하러 갔어요. 눈썹 붙여가지고 항문, 손톱, 미생 관리를 해준답니다. 어 너무 좋다. 지금 눈곱을 제거를 했어요. 어 하고 나니까 이물 너무 좋아졌어. 아파 아니, 해야 된대요. 피도 갔는데 괜찮대요. 네. 지금 다 건강하고. 근데 이게 주사 맞을 거예요. 어, 갑자기 이물 확 좋아졌는데? 아까 바스 긴장해가지고. 엄청 씩씩하게 잘했어요 진짜. 근데 약간 긴장했어. 어, 아까 완전 저한테 완전 파고 들어와가지고 좀 잘했어요. 오늘은 조금 안정을 취해줘야 된다거든요. 뭐 애기가 활발하지가 않아. 어 지금 놀랬어. 지금 집에 왔거든요. 근데 구름이가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여기 털이 엄청 많이 꼬여있대요. 안쪽까지 봐야 된대요. 그러니까요. 저희가 늘 살만 했더니 안에가 다 꼬여 있어가지고. 아 괜찮아. 아 뭐라? 아이. 구름이 너무 할. 아저씨. 뒷공원이 빠지게 도망가는데요 지금. 좀 빗었더니. 봐봐요. 지금 여기하고 머리 쪽은 안 빗었거든요. 여기하고 여기 빗은다고 차이 나는. 확실히 차이 나는데요. 어, 이게 깊숙하게 좀 빗어줘야 되나 봐요. 너무 아플까봐 살살 줬는데. 주면서. 관심을 줘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너무 우리가 괜히. 너무 안 해줬더니 꼬여서 나중에 더 아플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지금은 좀 많이 꼬여서 조금 아플 수는 있는데 잘 매일매일 빗어주면 괜찮대요. 어 지금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구름이가. 오 여기가 보면 우와 빗고 났더니 털도 뽀송뽀송하고 인물이 확 좋아졌어요 지금. 다시 미모를 찾고 있어. 지금 얼굴도 조금 빗어줘야 되거든요 지금. 근데 구름이가 많이 컸어요 진짜 이제. 지금 구름이 지금 잘 됐네. 지금 배, 살짝 배가 고픈 것 같으니까 이때를 기회 삼아 빨리 부지런히 해야 돼. 그럼 구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오늘 주사 맞은 거 어땠는지. 네? 일로 와봐. 아 구름이 아 물 먹고 싶어서 이래.
아, 물 먹고 싶어서. 지금 물 먹고 싶어가지고. 봐봐요. 아, 똑똑해가지고 물 먹고 싶으면 여기 찾더라고요. 아, 아니 물 먹고 싶을 때 저번에 부엌에 오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물이 없었거든요. 지금 구름이가 나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. 근데 구름, 오늘은 너 주사 맞아가지고 좀 쉬어야 돼. 오늘 주사 맞기 잘했어. 안녕. 그럼 안녕.